한편 오늘 마운드에서는 68일 만에 부상에서 복귀한 놀린이 4이닝 1실점 그리고 당초 예상대로 72구 정도로 던지고 내려갔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. 왜냐면 왜 이 피칭이 이 놀린 선수의 등판에 관심이 가냐면 기아는 지금 이제 5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아가 놀린 선수의 활약에 따라서 더 좋은 위치로 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이 놀린 선수의 오늘 복귀전이 상당히 기대를 모았습니다. 자, 68일 만에 복귀를 했는데 오늘 네. 4이닝, 5피안타 1볼넷, 한 점을 실점을 했는데요. 상당히 인상적이 그리고 기아 팬들이나 프론트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피칭이 나왔습니다. 네. 빠른 볼과 슬라이더, 그리고 이제 느린 완급 조절한 커브가 나왔고요. 특히 이제 놀린 선수는 그 퀵 피치라든지 아니면 팔 스윙을 굉장히 다르게 해서 던지는 이런 변칙 투구도 던지면서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이제 70개 정도로 끝낸다고 코칭 스태프가 발표를 했는데 72개를 던지면서 내려왔고요. 지금 기아가 앞으로 보면은 그 LG하고 사실은 이제 뭐 KT랑 거의 승차가 붙어 있습니다. 네. 기아가 바라는 시나리오는 아마도 적어도 3위까지는 내심 노려볼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지금 보시면은 기아가 3위하고 승차가 이제 7경기 반 차이 정도 되는데 기아의 외국인 투수가요. 그 이때까지 던졌던 투수들이 6승밖에 못 거뒀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평균 정도만 해줬더라도 LG하고 승차가 서너 경기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. 그렇죠.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기아의 그 순위의 반등은 놀린 선수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좀 외국인 원투펀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아일 텐데요. 새롭게 또 합류한 판호니 선수 그리고 부상에서 복귀한 놀린 선수가 과연 후반기에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 기대됩니다.